떨어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님과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 이곳에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주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오직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주와 같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생명에 참여하네
우리 이 시간에 두 손을 든 채로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주인 되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넘치는,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권 목사님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혈로 은혜받아 자녀된 저희들이 거룩한 주의 전에 불러주시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주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며 주의 음성을 듣기에 원하오니 이 예배에 기름 부어주시사 죄악된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이 모습 이대로 아픔과 연약함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왔을지라도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오래 주신 이 표어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각 사매터에서 나를 통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저희들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온 누리교회가 X29과 나우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열방의 주의 나라를 확정하고 온 땅의 주의 복음에 이르게 애쓰는, 힘쓰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여 오늘도 올해도 선교 아웃치를 나갑니다. 성인 공동체, 대학 청년부, 그리고 차세대에 이르기까지 도미니카,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과테말라, 앵커리지, 한국 그리고 시카고로 온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할 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소원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큰 은혜가 있기에 하옵소서. 이 아웃리치를 통하여 기도하며 후원하며 보내는 손길 위에도 같은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이들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종족에게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어두워진 세상이, 사랑이 결핍된 버려버린 이 세상이 진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 주께 돌아오는 백성들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북으로 갈라진 조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북한의 백성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사 하루속히 그들이 자유해서 억압받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이 마음껏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주의 선하신 방법으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이세들, 예수님의 꿈아이, 꿈이 자라는 땅, 파워웨이브, 이들의 삶이 주님의 계획 안에 쓰임받도록 준비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꿈을 동참하는 귀한 자녀들로서 다음 세대 구원 역사의 중심이 되는 일꾼들로 삼아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일대일 양육을 통하여 믿음의 뿌리를 서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진리 안에 굳건히 서서 많은 사람들이 삶이 변하고 풍성한 삶을 나누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종 권혁빈 목사님, 그리고 교육자님들,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주시고 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사 주님 주신 사역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역과 가정 그리고 건강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교회 당회와 각 사역팀 그리고 공동체의 충성된 사역자님들, 주께서 맡기신 사역에 충성할 때 성령의 기름 끊임없이 부어주시사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헌신하며 나아가도록 그들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귀한 종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생명의 말씀이 권세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 각자 마음에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주의 성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시는 살과 피를 받을 때 나의 죄를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죄악과 어둠의 권세가 떠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치유와 회복이 있는 은혜의 성찬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향한 찬양팀의 주께 올려지는 찬양과 오늘 들려지는 모든 예배 순서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주의 그 빛난 영광을 인하여 이 모든 예배 드리는 자에게 사랑과 평안이 비추어지는 주님의 거룩한 날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믿음과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원래 저는 이제 불교 지환에서 태어났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 오기 전까지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제 와이프는 이제 일요일날 교회를 가야 되니까 제가 보통 라이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저는 밖에서 기다리든지 아니면은 뭐 제가 와이프 눈치 볼 게 있다면은 교회 들어가서 같이 옆에 그냥 앉아있다든지 그런 생활을 했었어요. 그 생활이 2년 정도 했었고요. 이제 라이드를 해주고 저는 이제 다음부터는 골프장을 가서 연습하고 이제 끝날 때쯤에 다시 데려오는 그런 플랜을 짜고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골프장 가면은 약간 좀 와이프가 뭐라고 할까 봐 그 들어와서 한번 들어봤었어요. 그때 이제 권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고 계셨는데 우선은 이상하게 목소리가 계속 너무 좋더라고요. 감미로운 목소리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우선은 호기심이 먼저 거기서 먼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디자인 업종에 있다 보니까 교회 그런 무대 디자인 그런 거라든지 그런 것들도 너무 좀 마음에 들고 해서 이상하게 그 다음 주부터도 골프장을 안 가고 여기 파킹해가지고 같이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됐었어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교회 디자인이 너무 좋고 권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로 그 예스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솔직히 그때까지는 그냥 이제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좋아서 좋은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좋아서 교회를 꾸준히 나오게 됐고요. 또 한 세 달 정도 안에 저한테 정말 제가 평생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이 이 세 달 동안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중복된 그런 저한테 안 좋은 그러니까 일들이 너무 갑자기 한꺼번에 몰려와서 제가 약간 좀 패닉 상태가 빠졌었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고 전능하신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저는 항상 들어왔었고 순모임 때나 1대1 교육 시간에도 그렇게 들어왔었고 그게 이렇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있으시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저한테 너는 나를 믿어야 되고 주도 너는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를 나와야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가장으로서 좀 더 이제 가족들한테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장이 되기 위해서 더 기도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책에 나와 있는 그런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됐다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마도 한국교회든 아니면 한인교회든 오늘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면서 서론으로 축구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까지 축구 얘기를 하면은 너무 식상할 것 같아서 저는 서론으로 축구 얘기를 안 하고 결론으로 축구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또 계속되는 이 요한일서 말씀 가운데 사랑에 대해서 다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7절입니다. 7절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보통은 무언가를 얘기할 때 그것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말하고자 하는 것을 얘기하든지 아니면 적용을 얘기하든지 그렇게 하는데, 요한은 지금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먼저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아마도 이 요한 서신을 읽는 사람들 또 그 교회에 갈등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또 굉장히 많은 이단, 또 잘못된 가르침, 거짓 가르침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한 상황도 소아시아 교회들에게는 분명히 있었지요. 자,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그 상황에서 중요해서라기보다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의 삶에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만드실 때 사랑으로 만드셨고, 또 하나님의 DNA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목표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찬양으로는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랑받는 것은 또한 사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쩌면 더 궁극적인 목표가 사랑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 목표를 향한 운동력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전하고 이 믿음의 삶의 모든 것이 바로 그 목표를 향한 힘이고 능력이고 운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개역개정 그렇게 번역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명령은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구체적인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난주 수요일에 축구한 날이죠, 축구. 근데 16강에 못 들어간 것보다 더 아쉬울 것이 있다면 여러분 수요 예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평소에도 수요 예배 말씀이 너무 좋지만 지난주에 저는 그 이상훈 교수님이 이제 설교하셨는데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 위를 누가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모르고 유령인가 생각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뭐라고 얘기냐면,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당신이 하나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이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보통 정말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뭔가 기적을 행하시든지 나로 하여금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한번 보여보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그럴 때가 많은데 베드로가 요청한 것은 주님이시거든 하나님이시거든 나를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저는 그 원리를 오늘 우리의 주제에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요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면 하나님 정말 그런 행동을 한번 해보세요,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시는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랑, 나로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감정,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아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구나, 이것이 그것을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 그럴 때 아 정말 저 사람 대단하다, 정말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니 참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것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봤을 때는요, 우리가 놀라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한 권사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그 권사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권사님이 사실은 이렇게 경제적 재정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여유로우신 분, 남편이 큰 회사를 운영하셔서 중견기업을 하시고, 근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과테말라에 갔었는데 거기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봤는데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사나? 난 이렇게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사나? 이 사람들은 이렇게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그리고 서울에 계실 때 타워팰스를 가셨대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뭐 그 사는 그런 제품들을 보면서 아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이걸 보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까? 왜 이런 사람들 이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살까? 정말 살고 싶지도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 근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아니 이분의 인생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든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감정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내가 많이 가졌어도 더 많이 갖고 싶지, 그것을 위해서 정말 욕심을 부리고 눈물을 흘릴 수는 있어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랑은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습니다. 아, 내 안에 이런 감정이 생기다, 이건 내 느낌이 아닌데, 내 사랑이 아닌데. 제가 어저께 만난 분을 통해서 또 들은 얘기는 한 목사님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치과 의사세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까 하다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이분 LA 사신데 루이제나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교인이 6명인데 굉장히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제 뭐 싸우 갈라지고 뭐 이래 가지고 정말 상처받은 6명의 교인이 있는데, 그분들을 목양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여기서 일하고 병원을 돌본 다음에 주말에는 그것도 직항도 없어 가지고 비행기 맨날 갈아타고 매주 2년 동안을 가서 거기서 목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목사라고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근데 그런 헌신을 하면서 그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비행기 탔을 때 내가 매주 이거 뭐 하는 일인가? 나에게 있는 이 사랑의 헌신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이게 내 마음인가? 정말 내 감정인가? 아니에요. 그런 헌신은 한 번은 그냥 마음에 스칠 수는 있지만 지속적인 헌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알 때, 아, 내 안에 이건 내 사랑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계속해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 체험될 때, 아 이것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내가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여러분, 이 말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무조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까?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보십시오. 모든 사랑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은 물론 아닙니다. 즉 모든 사랑의 표현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증표가 될 수는 없어요.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사랑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신학적으로 얘기해서 일반 은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직접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사랑을 해요. 자, 근데 이 말은요 단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일반 은총이기도 하지만은 특별 은총에 속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사랑은요 믿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은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사랑이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사랑,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은요 믿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기준과 삶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보세요. 세상의 가치는요 어떻게 하면 뭐 최대 이윤을 추구하고 또 힘을 갖고 또 행복하고 뭐 이런 것입니다. 거기에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예요. 그 기준이 다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의 삶의 원리요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사랑이 반드시 행해야 될 기준은 아닐 수 있습니다. 뭐 하면 좋아요. 뭐 존경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머스트는 아니에요. 옵션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 사람 인생 잘못 살았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인생 살았을 때 내가 뭐 남에게 뭐 해를 입히지는 않았다.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난 잘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크리스천에게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잘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일생에 갈등 관계를 남겨두고 미운 사람이 있었다면 결코 우리의 인생이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존재가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랑이 기준이에요. 사랑이 없는 것이 죄입니다. 일반 사람에게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사랑을 아는 우리에게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인생의 목표인 우리에게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문제가 생겼을 때 뭐 화해해야 될 때 뭐 이럴 때에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은 저 사람이 얼마큼 잘못했는지 뭐 얼마큼 손해를 입혔는지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걸 봐서 내가 화해하든지 사랑하든지 그걸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니에요.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랑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요 내 감정보다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 지금의 상황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틀리냐라고 얘기하는 그 판단의 기준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좋으면 사랑하고 싫으면 미워하는 것, 그것은 크리스찬의 기준이 아닙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그래서 크리스찬의 사랑이 아닙니다. 복음 가운데 우리가 아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사랑한다면, 크리스찬이 그렇게 사랑한다면 우리가 받은 복음을요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무엇이에요? 그냥 그것이 아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나의 이기적인 혜택으로만 존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세상과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는, 기독교를 공허한 것으로 만드는, 크리스찬에게 아무런 사랑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여기게 하는 속임수입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신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하셨어요. 본인이 차를 좋아하는데 뭐 본인이 이제 좋은 차를 몰지는 않으니까, 근데 한 번은 이제 출장을 가셨는데 차를 이제 렌트를 하시는데 좋은 차 한번 빌려봤으면 하는 생각이 확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평소에는 빌리기가 어려운 그 차는 이제 짧은 기간이니까 좋은 차를 이제 렌트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적지를 가는데 목적지가 생각보다 너무 거리가 짧은 거예요. 한 15분밖에 안 걸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도착했는데 또 일정이 바빠가지고 뭐 그 차를 운전할 기회가 별로 없고, 그래서 돌아올 때 15분 더 운전하고 끝났다고. 좀 허무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요, 내가 헤아릴 수 없이 비싼 것입니다. 내가 헤아릴 수 없이 큰 것이에요. 엄청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는 정도의 사랑만을 한다면은 그것은 너무나 우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까운 사람만 사랑하고, 우리 가족만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에게 좋은 사람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기 힘들면 사랑 안 하고. 여러분, 그럴 때 복음은 도대체 그들에게 무엇입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런 엄청난 사랑을 알고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사랑을 한다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무나 큰 낭비예요. 그런데 어쩌면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그런 사랑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시작.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요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짓 가르침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우리만 비밀스럽게 하나님을 특별히 잘 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아니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더 고도의 지식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과 타락을 타협하고 그런 것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요한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식은 그냥 우리가 공부해서 얻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그것을 체험할 때 얻어질 수 있는 지식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모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았나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알았나니 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냥 단지 다른 족속은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이 지식적으로 아셨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적인 단어이고 사랑을 포함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사랑이 늘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안다, 깨닫다 했을 때도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아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올바른 해석이 주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것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든지 주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는다는 그런 믿음과 신뢰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단지 지식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아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그것은 사랑을 체험하는 것인데요. 그 체험하는 것, 사랑을 체험하는 그 기회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냥 남들처럼 나에게 다 잘해주고 문제가 없고 다 사랑할 만할 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어려울 때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진짜 내 자신에게 내가 사랑이 정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가 아니면 내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랑의 명령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운 사람이 있을 때, 물론 미운 감정이 들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렇죠? 그것까지 어떻게 우리가 다 피하겠습니까? 근데 그때 아, 내가 누구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크리스천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주어졌지. 내가 복음을 알고 있지.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지. 내 안에 그분의 사랑이 있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요 분명히 미움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이 설교가 참 괴로운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하고 용납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용서하는데 왜 나는 못할까 자괴감에 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내가 겪었던 그런 많은 일들과 내가 가진 상처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내가 어렸을 적에 사랑받지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 용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는요 그 모든 미움과 그 모든 상처를 이기고도 남을 만한 사랑이요 이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러나 내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 나에게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라면 그 사랑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음성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옳고 그른 것을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옳고 그른 것을 따져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옳고 그름, 그 진리의 문제는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항상 사랑 가운데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의 기준과 다른 것입니다. 성경도요 사랑으로 해석돼야지만 바른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진리를 한번 얘기할 때 사랑을 두 번 얘기해라. 왜냐하면 세상은 사랑을 통해서만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초대 교부였던 터틀리아누스가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했다라고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어느 누구도 그 말에 이의를 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크리스찬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분명한 증거였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의 증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가 가진 미움의 문제마도 마저 해결하지 못한다면 누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데, 우리가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랑을 전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고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데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목소리 감미롭다 근데 이렇게 빽빽 소리 질러서 죄송한데 그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이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힘듦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해야 되는 근거가 바로 복음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크리스찬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이잖아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런 사랑을 했고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지금 와서 이것이 변질되고 왜곡된 것이에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특별히 로마 치아에. 근데 로마 그 원형 경기장에요, 그 유적 중에 크리스찬이 죽어가면서 남긴 글이 있더라고요. 그 글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으십시오. 나는 사랑의 숨결을 불어낼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져버리십시오. 나는 사랑의 재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워 주십시오.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로 가득한 마음을 녹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이 세상을 변화시킨 비결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우리 삶에 나타난, 내 안에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증거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를 이기고 세상을 이긴 방법이에요. 자, 이제 축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좀 생뚱맞은 것 같지만, 지난 수요일 이 세계 FIFA 랭킹 1위인 독일을 한국이 이겨버렸어요. 근데 뭐 거기서 골이 두 번이나 나왔고 또 그 전에도 골이 나왔지만 저는 그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에 넣은 골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요, 뛰기 시작한, 이제 패스가 참 멀리 왔잖아요. 뛰기 시작한 게 이제 하프라인 바로 넘어서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슛을 하기까지 한 50m 정도 돼요. 근데 6초 정도 걸렸다 하더라고요. 50m 6초에 달리려면은 거의 육상 선수 수준으로 달려야 됩니다. 죽어라고 뛴 것이죠. 그럼 근데 패스가 그렇게 오니까 뛰었는데 왜 뛰었습니까? 근데 이렇게 왜 뛰었냐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를 하고 있으니까 뛴 거죠. 축구 선수니까 뛴 거죠. 공격수니까 당연히 뛴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자기에게 볼이 왔으니까 뛴 겁니다. 뛴 겁니다. 거기서는 뛸까 말까를 생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지금 누구인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기 때문입니다. 뛰는 거예요. 그래서 골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 이겼을 때 표정 한번 보실래요? 골 넣었을 때 손흥민 선수. 여러분, 저게 우는 겁니까? 웃는 겁니까? 두 가지 다 있어요. 근데 우는 것 같은데 저거는 슬퍼서 우는 거 아닙니다. 기뻐서 우는 거예요. 골 넣었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목표를 성취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저 얼굴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마쳤을 때 저 얼굴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목표로부터 빗나가지요? 사랑하지 않지요? 사랑에 실패하지요? 그러면 진 것입니다. 독일 선수들의 얼굴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표정은 무엇입니까? 옳고 그른 것을 따져서 내가 논리에서 이기고 재판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못했다면 크리스천은 진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기준이에요. 나에게 볼이 왔습니다. 물론 숨이 차요. 전설력을 향해서 정말 심장이 터질 듯이 달려야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갈등의 상황이 있고 미움의 상황이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달려야 되는 거예요. 힘들지만 이를 악물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상대가 강하다고요? 상대가 어렵다고요? 뭐 세계 랭킹 1위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때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고 기회입니다. 이 상황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힘들다고 안 뛰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저렇게 웃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을 환호성 지르게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부시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 이끄는 삶입니다. 그 목표, 그 골,
여러분의 승리의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가 헤아릴 수도 우리 안에 다 담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사단이 우리를 더 이상 속이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내 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 이 순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순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여러분, 이 떡에 영적으로 주님의 사랑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몰랐다면 이 떡이 우리 손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떡에 참여합니다. 이 떡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다시 한번 그 능력을 부여받는 순간입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떡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없는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의 옛사람을 죽게 하시고 주님을 닮은 새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의 힘든 일들, 또 어려운 갈등의 상황들, 그러나 내 안에는 사랑할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그 사랑으로 나를 새롭게 하셨기에 오늘도 그 사랑을 의지해서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떡에 임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능력이 오늘 내 삶으로 나타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복음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떡을 쪼개서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또 식후에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피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생명, 단지 물리적인 피를 넘어서 주님의 모든 것이, 주님의 본질이, 그 사랑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잔에 참여하는 자에게 그런 놀라운 사랑이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잔을 나누겠습니다. 내 자신을 그 사랑이 흘러넘치는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기 어려운 내 스스로에게 절망하는 그때의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을 내가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내 안에,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주님이 메마른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나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주님 그 사랑의 그 모든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 안에 미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원망하고 내가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이 나를 살리셨기에, 주님이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기에, 그 사랑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오늘 또한 내 인생의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미 복음을 주셨는데 내가 그 경주를 그만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경주를 달릴까 말까 고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이 시간 임하셨사오니, 주님 이 잔 가운데 임하셨사오니, 주님 내가 이 잔에 참여할 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운 기쁨과 사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삶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흘러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사랑 받는 자를 뛰어넘어 온 힘 다해 이 사랑 나누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주님께 헌신하며 드리는 아름다운 이 헌신을 축복하여 주시사,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과 성경 헌금과 십일조 정말 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과 땅에 충만한 것으로 은혜 내려 주옵시고, 이 물질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민족과 땅끝까지 증거되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매순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나누기로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성도님들 심령 머리 위에, 그 모든 삶의 자리 위에, 민족과 족속과 열방의 땅의 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